이번 에피소드는 24번째 Just One Factory인데 이전 에피소드 Just One Company의 연장입니다.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이전 그러니까 Just One Company와 Just One Factory 두 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스케일의 어떤 코딩 작업이 그러니까 첫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Autonomous Traffic Control 했었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 다뤘었죠. 자율적인 교통 관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것은 언제 사회가 가장 많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었죠. 어느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이 최대화되도록 각 차량의 경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어느 한 사회의 총 교통 비용이 최소가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교통 비용을 사회 전체의 교통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 사회가 생산하는 재반 상품의 생산 원가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코딩 해보는 거예요. 요 코딩이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Just One Company와 서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Just One Company가 조금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코딩은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이에요. 그래서 Total Distance 상품과 노동력의 총 이동 거리 그렇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제 머신러닝 공부할 때 이거 했었죠. 머신러닝 할 때 경로를 찾기 했었는데 두 지점 간의 최적 경로를 찾는 거는 우리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 지점 간의 최적 경로가 한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와 두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 200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가 다 달라요. 머신러닝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 시리즈를 듣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제가 올려놨던 머신러닝 강의들을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개의 지점이 있어요. 차량 한 대가 움직일 때 최적 경로는 그냥 최적 경로. 각간의 구간을 옮겨가는데 드는 에너지가 이 합계가 최소가 되는 것이 최적 경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란 말이죠. 그런데 차량이 100대다. 그러면 언제가 최적 경로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니까 100대가 똑같은 경로로 가게 되면 차가 밀리잖아요. 차가 밀리면은 밀리는 동안에도 그 차가 정체되고 지체되고 속도가 느린 중에도 에너지는 계속 소비되고 있죠. 그럴 바에야 둘러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대 중에서 몇 대가 원래의 경로대로 가고 몇 대가 어떤 우회로 가는 것이 최적의 교통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우리 OPS 제공하는 머신러닝입니다. OPS 제공하는 Autonomous Driving이에요. 그건 OP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에시 플랫폼만 제공하지 다른 어떤 머신러닝 모듈이나 MIT나 구글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메커니즘은 전체 사회 전체에서 한 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동차들이 생산하는 베너핏 생산한 베너핏이라는 보다는 사회 전체의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데 드는 소비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최소화되도록 경로를 뽑아내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1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차 산업의 물품들이 생산되는 곳은 이미 알고 있어요. 쌀은 논에서 나오고 배추는 밭에서 나오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고 그리고 석탄은 탄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탄광의 위치나 바다의 위치나 논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집을 바꿀 수가 있죠. 농부의 집이 있는 위치 혹은 어부의 집이 있는 위치는 바꿀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1차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산업에서 제공되어지는 상품들을 원료로 하는 2차 산업의 위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 2차 산업에서 제공하는 각종 원료 그죠? 혹은 소비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3차 산업의 위치를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북한 지도입니다. 북한 지도, 남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게 다 들어차 있어서 바꾸기가 힘이 들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이해관계란 게 없잖아요. 그쪽 동네는 당이 결정하면은 그냥 국민들은 다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의 기반을 적용하기가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1차 산업의 지점, 어디에 광산이 있고 어디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차 산업의 위치, 입지를 어디다가 생산도시를 생산지, 2차 산업지를 할지 결정할 수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3차 산업 그죠? 그런 다음에 1, 2, 3차 산업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할당하는 거죠. 각 지역에. 그렇게 코딩을 해나갈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일단 추산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10분의 1 노동력으로 그죠? 기존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1000만 명이 한국에서 한국민이 소비하는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10분의 1인 100만 명만 투입했어도 한국인과 동일한 소비 수준을 북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코딩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뭐냐니까 핵심은 웨어하우스, 창고들을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창고를 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지트 시스템은 뭔가요?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내가 생산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나한테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산을 딱 마치는 순간 내가 만든 상품이 그 상품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상품의 소비자는 다른 생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게 이전 에피소드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사실 나오고 그런 다음에 컴퍼니 모듈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펑셔널로 보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공장도 그래요. 사람도 공장도 자동차도 몽땅 다 펑션으로 도로도 자동 펑션으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펑션입니다. 펑션들. 펑션들만 있으면 한국을 코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살펴보는 코딩의 얼개가 이 얼개를 통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Just One Company 있잖아요. 순서를 바꿔놓는 게 낫겠네요. 지금 아예 바꿔놓겠습니다. 팩토리를 23번으로 하고 Just One Company를 24번으로 할게요.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팩토리 모듈의 얼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스팟이죠. 스팟 그 플레이스라고 할까요? 플레이스 퍼스트 인더스트리 퍼스트 인더스트리 TS입니다. 요거는 1차 산업의 생산지 위치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 the spot of first industry production place. 그죠? 다음에 요걸 그냥 그대로 copy duplicate는 따로 없나요? duplicate paste 요걸 보자. 복사는 단축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요걸 이름을 세컨드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드 인더스트리의 위치를 특정하는 거고. 그렇죠? 세컨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드 인더스트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까요? 예, 안 되네. 제트하고 그다음에 요걸 다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다 인더스트리에서 3차 산업의 위치를 특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한국의 코리아 한국의 그 인더스트리 코리아 인더스트리 스테이터스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TS. 한국 남쪽입니다. 사우스. 사우스 코리아. S코리아라고 그럴까요? S코리아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각각의 생산량을 산출하는 거죠. Calculate. Rate the consumption of product. 상품의 프로덕트입니다.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y. 그래서 그런 다음에 calculate 하는 뭘 calculate 하냐니까 calculate L이 빠졌네요. rate the consumption of people in North Korea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South Korea. 한국 남쪽에서 소비 1인당 소비하는 상품의 양만큼 북한에서 각각의 그쪽 시민들 1인당 소비하는 양을 산출하는 거죠. 그에 준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 올려야 되겠네요.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North Korea입니다. North Korea. 해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북한이냐 그러니까 뭐 일단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가깝고 OP 모형을 적용 테스트 해보기에는 제일 적절한 지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짝쿵 뭐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걸 기초로 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1인당 닭을 몇 마리 먹는지 그걸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닭의 생산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allocate 인구 population입니다. 그렇죠? place population. population. TS입니다. 요거는 이제 1차, 2차, 3차 산업 각각의 종사 인구들을 각각의 위치를 잡는 거죠. place 혹은 allocate라고 그럴까요? allocate population to each sector, industrial sector. 그죠? 그렇게 해서 북한 인구 2,700만 인 정도 되나요? 2,600만의 인구를 다 할당을 합니다. 위치별로. 그죠? allocate 2,600만 요걸 그냥 여기 위에다 올리면 되겠네. 그렇죠? 요게 요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각 시에다가 북한 내에 면적 내에 일정한 북한이라고 하는 지리적 영역 내에 2,600만 명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교통 물류 비용이 최소화될 것인가 산출되겠죠. 네. This function shall minimize, 그죠? minimize the logistic traffic and logistic cost. The cost of North Korea. Thank you. 그게 이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하는 게 JIT죠. JIT TS. 요건 뭐냐니까 언제 상품을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언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최적의 시점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Determine the optimal time to start production. Production in each production site라고 해야 되겠나요? Each factory죠. 각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야 될 최적의 시점, 그죠? JIT Nationwide라 할까요? 아닙니다. 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JIT 그냥 JIT가 아니라 Nationwide 국가적 단위에서의 JIT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JIT 역시도 Factory TS 요거는 뭐냐니까 어느 한 공장 내에서 어느 공정을 언제 스타트하는 것이 다음 공정을 시작하는 데 최적의 시점인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Determine the optimal production process라고 해야 되겠네. Process time. time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점. time point라고 해야 되나요? 시점은 뭐라고 잉으로 하죠? 하여튼 process starting time, optimal time. Time to start each process in a factory. 그죠? 각 공장에서 각 공정이 시작될 최적의 시점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national wide 북한을 예를 들면 북한 전체에서 가장 적절한 시점들이 다 계산이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생산할지. 네? 이게 factory입니다. 간단 명료하죠? 아죠? 간단 명료한데 이 퍼스트 인더스트리 결정을 하고 사이트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세컨드 인더스트리 하고 다음에 서드 인더스트리 프로덕션 3차 산업이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코딩으로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 써야 됩니다. 머신러닝 모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고무줄이 뭐냐니까 이 페이지를 좀 다시 들어와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섹터들을 다 고무줄로 한번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무줄로 이 섹터 점들이 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란 말이죠. 그죠? 고무줄로 다 연결한다고 해서 한 다음에 이 섹터들을 고정된 시점에서 고무줄의 단선 강도가 가장 단선 강도의 총합이 그죠? 고무줄들 간의 단선 강도의 총합이 가장 작게 되는 지점이 교통 물류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나중에 코딩하는 거 보시면 아하 그게 그 뜻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